사원에서 나와 식당에 왔습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동남아시아의 자랑인 달콤한 열대과일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과일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른 음식은 어떨까요? 주로 삶거나 데친 요리들이 보입니다. 이국적인 요리들이 가득한데요.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샐러드 거리들도 있습니다. 푸켓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배려인가 보네요. 색색의 재료가 조화를 이뤄 맛있어 보입니다. 국경도 희미하던 시절 건너온 중국과 인도의 식문화부터 현대의 서구식 식단까지 수코 뷔페에선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현지인이 직접 조리를 하고 있는데요. 신속하게 만들어진 즉석 음식을 받았습니다. 향신료를 섞어 먹는 것도 이곳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져온 음식을 한번 먹어볼까요? 다채로운 식문화가 한데 모여 새로운 음식 문화를 꽃피운 태국 요리.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현지에서 난 싱싱한 재료들이 음식의 맛을 더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태국의 문화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 여행으로 지친 몸을 풀어주기 위해 마사지샵에 들렀습니다. 이곳에선 이용객에게 오일을 이용한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 마사지는 단순히 몸을 주무르고 풀어주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를 자극해서 몸 상태가 최상이 되게 하죠. 불교의 한 뿌리인 요가에 그 맥을 두고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의 태국 마사지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오늘날의 태국에는 다양한 마사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사지사의 손이 닿는 곳마다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뭉쳤던 기가 몸 전체로 퍼지면서 기운이 나는 느낌입니다. 마사지로 피곤하던 몸과 마음이 휴식을 취합니다. 개운한 기분으로 화려한 볼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푸켓의 3대 빅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쇼의 공연장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트랜스젠더들이 출연하는데요. 이들이 무용도 하고 노래도 하는 열띤 쇼가 이어집니다. 태국에 유난히 트랜스젠더가 많은 이유는 과거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전쟁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딸로 키우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영향이 현재에도 남아 태국에는 트랜스젠더가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 공연이 선보여집니다. 현대식의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춤사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연장의 열기도 달아오릅니다. 공연을 통해 넘치는 에너지를 받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푸켓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짐을 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호텔에 왔습니다. 이 호텔은 아름다운 모래밭으로 유명한 까론비치와 인접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세련된 디자인과 태국 전통 문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인테리어의 로비가 보입니다. 저렴한 숙박시설부터 최고급 숙박시설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리조트의 왕국으로 불리는 태국에는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휴양객들을 위해 잘 정비된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생각한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보입니다. 이곳에선 초고속 인터넷 접속도 가능합니다. 낭만과 여유도 느낄 수 있죠. 호텔에 들어온 사람에게 기분 좋은 편안함을 주는 로비입니다. 호텔 앞에 있는 풀장을 지나 편의실 룸으로 향합니다. 여유롭게 호텔 앞 정원을 걷다 보면 다른 휴양지가 부럽지 않습니다. 룸 안은 깨끗하고 안락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세심히 신경 쓴 모습입니다. 편안한 분위기의 연출은 물론이고 룸 내부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이곳 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요. 세련된 샤워시설이 갖춰진 욕실도 보입니다. 밖에 나가지 않아도 룸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푸켓의 아름다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한폭의 수채화를 옮겨놓은 것 같네요. 탁 트인 시야와 멋진 주변 풍경이 이 호텔의 매력입니다. 이곳에 머물면 푸켓 최고의 바다 전망을 즐기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최고의 휴양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활기차게 열기 위해 호텔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떤 요리들이 나올까요? 넓은 식당 안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습니다. 평온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음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텔의 식당에는 태국 전통 음식보다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의 입맛에 맞춘 요리들이 나오는데요. 예민한 미각을 가진 사람들도 배려했군요. 태국 음식의 특징은 기름을 적게 쓴다는 점입니다. 대신 독특한 향신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열대 과일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라 이곳의 과일들은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지역마다 식재료의 차이가 큰 태국의 식문화를 관통하는 유일한 재료죠. 다양한 종류의 채소도 눈에 띕니다. 식당 안쪽에선 현지인이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만드는 중인가 했더니 두툼한 오믈렛을 만들고 있군요.
군침이 도는데요. 이제 음식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인들은 음식의 시각적인 면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음식이든 정갈하게 차려놓습니다. 힘들게 고른 요리들로 식탁을 가득 채웠는데요. 아침을 해결할 본식부터 마무리 과일까지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먹거리로 꾸며진 푸짐한 한상입니다. 이제 음식을 맛볼까요? 햇살이 내리쬐는 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즐깁니다. 평온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진 행복한 아침입니다.